지금 보시면은 하나 슈퍼맨이 있고, 그리고 슈퍼맨의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할당되어 있는데 보니까 두 개의 프로퍼티가 들어있죠. 하나는 필드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에 대한 값은 히어로, 그리고 아우리 페이먼트는 1,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어로 슈퍼맨은 히어로 타입이고, 그리고 시급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 있는 타입을 불러서 어딘가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베리어블 타입 해서 슈퍼맨의 타입을 할당을 해서 이 타입을 우리가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을 거죠. 이게 이전에 ES6 이전의 기본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ES6 이후로는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컨스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컬리 브라켓을 넣습니다. 타입 다음에 equal 히어로 아니 슈퍼맨이죠. 슈퍼맨 점맨점 타입.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우리 페이먼트는 슈프맨의 아우리 페이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은 슈프맨의 타입이더라는 건데, 이것을 좀더 간략하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예 뒤에 있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슈프맨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타입은 슈프맨의 타입이라고, 아우리 페이먼트는 슈프맨의 아우리 페이먼트가 들어가도록 좀더 간략하게, 어쨌거나 한 글자라도 작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컨솔로그에서 타입을 보겠습니다. 타입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 이번에는 아우리 페이먼트도 마찬가지. 로그에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1,000원 정확히 보수되